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자 이번에는 비율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. 비율.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그 비율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. 뭐냐면, 자, 구글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왔네요. 우클릭에서 주소 복사가 안 돼도 우클릭 눌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, 아,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. 구글 들어갈게요. 우클릭에서, 자, 요거. 요걸 한번 제가 갖고 와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, 네, 이미지에다가 border epixel solid red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. 자, 근데 비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비를 여러분이 50%로 하면은 너비가 이렇게 바뀌면서 동시에 높이가 이렇게 바뀌죠. 자, 근데 이거 DIV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? 요거는 어려워요. 근데 가능은 합니다. 가끔 쓰이는 방법이에요. 자, 이런 DIV를 한번 흉내내볼게요. 네, 요걸 이해하면 좀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렇다기보다는 좀 어려운 걸 좀 만들 수 있어요. 자, 해볼게요. 자, 평소에 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드릴게요. 우클릭에서 검사 누르면 나옵니다. 이게 나오면서 얘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누르고, 자, 보이시죠? 요거 599에 2 사이에, 599 2 사이. 자, 해볼게요. 너비는 599, 높이는 2 사이. border epixel solid red. 자, 됐죠?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너비를 줄이면은 이렇게, 네, 너비가 50%가 되죠. 그래서 저도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. 이렇게. 자, 그럼 이건 되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, 여러분? 자, 비율이 계속 바뀌죠. 비율이 지금 뭐예요? 직사각형 비율이고, 지금 뭐예요? 정사각형 비율이고, 이거는 뭐예요? 그 옆으로 누운 직사각형 비율이죠. 얘처럼 안 돼요. 얘는 어때요? 아무리 너비가 바뀌더라도 항상 그 비율이 어때요? 유지가 되잖아요. 그쵸? 네. 요거를 어떻게 만드냐. 이거는 평범한 방법으로 못 만들어요. 가끔 이런 걸 만들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한번 해볼게요. 자,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, 여러분. 자, 전 여기 너비를 50% 하고서, 자, 자, DIV 밑에 섹션 보이시나요? 섹션. 여기다가 제가 높이를 100픽셀 한 다음에 해볼게요.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. 자, 당연한 거죠. 저 지금 여기한테 높이는 안 줬거든요. 근데 얘한테 높이는 줬어요. 근데 이 녀석이, 이 녀석을 감싸는 입장이잖아요. 그러니까 얘 녀석의 높이가 얘한테 가는 거죠. 네. 이해되시죠? 네.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. 자, 자, 굳이 얘한테 높이를 안 줘도 뭐예요? 자식이 높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늘어나죠. 그리고 제가 한번 요것도 해볼게요. 패딩 탑 100픽셀, 패딩 버튼 100픽셀.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섹션의 아우터 위드라고, 아우터 높이라고 하거든요. 실질적인 높이는 뭐다? 300이에요, 300. 이해되시죠? 자, 맞춰보세요. 섹션이 차지하고 있는 그냥 하이트 말고 아우터 하이트. 아우터가 뭐냐면 바깥까지 다 합친 겁니다. 몇일까요? 300이겠죠? 여기까지 보더까지 더해줄 수 있는 거고. 자, 맞춰보세요. 지금 몇이에요? 섹션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높이. 이거에다가 요거까지 더하니까 200이겠죠? 그럼 이거 한 몇이에요? 100이겠죠? 다시 한번 정리. 여기다 높이를 안 줘도 여기다가 뭐다? 패딩을 주면은 뭐예요? 결정적으로 어쨌든 그게 이 패딩은 얘 높이로 작동하기 때문에, 네, 얘가 커집니다. 그런데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해볼게요. 50%. 이게 좀 어려워요. 자, 패딩이나 마진이, 네, 여기에 퍼센트가 들어가면은 저번에 한번 확인했을 거예요. 부모의 뭐다? 부모의 너비 대비입니다. 이해되시나요? 다시 한번. 2%는 뭐예요? 부모의 너비 대비예요. 자, 그럼 제가 맞춰해볼게요. 자, 부모의 너비를 제가 200으로 했습니다. 그럼 맞춰보세요. 지금 요거는 실질적으로 몇일까요? 이해되시나요? 다시 한번.
지금 얘 너비가 뭐야? 200픽셀이죠.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패딩탑을 50% 줬어요. 그럼 실질적으로 얘는 뭘까요? 그렇죠, 100이죠. 이해되시나요? 네. 그리고 제가 이거를 400으로 한다 해볼게요. 그러면은 놀랍게도 너비만 커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? 얘가 커지니까 누구도 커져요? 얘 패딩탑이 커지죠. 그러면은 얘가 뭐예요? 결과적으로 키가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얘 키도 커지는 겁니다. 네. 자, 그래서 제가 요거를 50%로 해볼게요.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.